500년 전에 손자병법의 지혜를 녹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쓴 책인데 그 시대에 그런 작년에 제대로 출판 기념회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서 개정판을 내야 되겠다. 품절 임박 중입니다. 아 그래요? 품절 임박. 네. 더 이상 초판을 하고 더 이상 출간을 못했어요. 재판을. 그래서 개정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극복 사례까지 해서 개정판을 내서 한 10월쯤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아까 그 은지혜님이 사오신 시크릿 손자병법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이거 겨우 배웠어요. 네. 그거 한 2만 권 정도 팔렸는데 두 번째 쓴 책은 훨씬 더 잘 썼었는데 잘 팔리지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 권 남았어요. 네. 아 그래요? 부모님 네. 책이 인기가 많은 모양인데요. 네. 정작 본인은 모르겠어. 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것도 한 권 남은 거 제가 겨우 샀고 아, 그것도 한 권 남아있는 거 어떤 거 살까 해서 이걸 산 거거든요. 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면 책방에 다 뒤지고 온라인 했는데 딱 한 권 남은 시크릿 손자병법 사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출판사에 말씀드려서 한 번 더 인쇄 찍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옆에서 진행하시는 잘생긴 청년은 누구냐는데 네, 네. 한번 소개하세요. 우리 막내 전종호 비서관입니다. 네. 주막 라이브를 진행을 같이 하고요. 네. 우리 비서실의 막내 비서관, 인턴 비서관입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현재 와서 인턴 비서관을 군에 가기 전까지 하는데 내년 총선까지는 꼭 총선 승리를 돕고 가겠다고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막 라이브, 주불리와 막내가 하는 주막 라이브를 주불리 유튜브에 편집하고 지금 또 주불리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D를 겸하고 있어서 네. 우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네. 우리 전종호 비서관 보면은 우리 미래가 아주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밝다는 걸 그 정도인가요? 막내 비서관 화이팅!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몸무게가 110kg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4급을 받아서 사회공무요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살을 지금 한 50kg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가겠다라고 살을 남들은 쪄서 어떻게든 현역을 빼고 사회 공무요원으로 가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전종호 비서관님은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사급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살을 빼고 현역으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빼고 지금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거의 안 하고 샐러드만 먹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빼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의지, 빼신 네, 네, 의지가 아주 대단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국가관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젊은이가 많았을 때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존경합니다. 오늘 다른 또 유튜브 TV에서 오셨는데 어디이시죠? 그냥 전 개인 채널입니다. 아, 그래 얘기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제 이름에서 도열 채널. 어디요? 두열체 뮤직 트래블. 아, 그거 하나 적어서 좀 주세요. 네. 제가 홍보 좀. 네. 또 오늘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 다른 데서도 와서 네. 하고 있는데. 두열체 TV라고 지난번에 의원님 당원존에서 강연하셨을 네. 때도 4K 화질로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기. 아, 네, 예. 네. 고마운. 예. 네. 네. 제가 또 두열 무슨 채널? 두열체. 두열체. 지금 이 지금 방송은 주불리 김병주에서 생방송하고 있고 랑맨 TV. 유튜브에서도 생방송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어디요? 두열최에서 네. 녹화 네.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